Nice to meet you. 见到你很高兴. 눈이 이렇게 깊을 수 있나? 근데 너무 잘생겼다.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야. 본인이 질리는 스타일이야?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어. 부드럽게 뭐 성형하는 방법이 있나?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가? 아니야. 빡떡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개빡쳐. 다행이다, 청설아. 여기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하이, 하이. 어, 뭐야? 하이, 하이. 뭐야?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중국에서 중국 분이시잖아. 24년간 살다가 한국으로 지금 속옷 세 장 들고 온 한지석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아니 한국 분이세요? 아니면 중국 분? 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아, 한국 사람? 아이, 깜짝 놀랐잖아요. 일단 하나 받아야 돼. 여기에 오신 이유가? 저한테 2020년은 최악의 해였거든요. 아, 그 저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네. 전 세계가 힘든 지금 시기죠. 뭐. 근데 이제 술집도 잘 되다가 네. 아, 사장님이신데? 네, 자연스럽게 망하고 배우도 원래 저기서 한 7년 동안 거기서 활동을 했었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서 배우 활동도 접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형이랑 친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랬구나. 야, 처음 뵙지만 알아가고 싶은 느낌이 많은, 궁금한 점이 많은 친구 같아요. 연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몇 살 때 이제 연기에 이제 좀 데뷔를 하신 거예요? 연기는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오고 한국에 와서 군대를 갔다 오고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저 백령도 저기 해병대라고 해병대 갔다 왔어요. 귀신 잡는 해병대를. 저 귀신이 좀 무서워합니다. 군인 분들도 해병대 많이 가거든요. 제가 갈 때 그 선비님이 한 네모반에 있다가 같이 생활했어요? 같이 생활했습니다. 아, 현빈 형한테 나왔다고 이야기 좀 해요 지금. 아니 뭐 한지석 가면 알아요? 현빈 저 기억 못하실 것 같아요. 아니야, 그 형 착한 형이야. 자, 인사 한번 해요. 형아, 반갑다. 태평이 형. 현빈 형 보고 싶습니다. 아, 동기 많이 빠졌네, 이러고 나. 아, 동기니까, 동기. 아, 동기였구나. 반말했겠네, 그러면. 그래도 형이죠, 형이. 야, 태평아, 청소 안 하냐? 원래 동기끼리도 반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나한테 얼마나 반말했는 거야, 조그만 게. 너 만나기만 해. 아, 근데 너무 잘생겼다. 그러니까 약간 눈이 이렇게 깊을 수 있나 싶어. 네. 눈이 이렇게 반짝거린다. 딱 보니까 완전 자연산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저 그 생각도 해봤어요. 한국에서는 저처럼 진한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부드럽게 뭐 성형하는 방법이 있나 고민해봤는데 마침 야, 병이 있어가 나 병을 잡을 뻔했다니까? 마침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가? 네가? 얘는 너가 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야, 나는 부드럽잖아. 제일 덧지들라다가 이러면 뼈가 보이는 데서 덧지는 사람이야. 야, 어, 막 그 찍고 싶었어. 아, 나는 반대로 너처럼. 그러지 마. 반대로 너처럼? 야, 야, 얘는 모든 멘트가 사람을 빡돌게 하네. 아, 대빡쳐. 착하게 말하니까 더 미치는 거야. 부드러운 느낌. 본인이 한번 써보실래요? 원하는 거? 현실 가능한 걸로 들어드릴게요. 아. 야, 내가 줄게. 1등 겨울에 입을 패딩이 뭐야? 2등. 야. 친구 강이랑 술 한 잔. 아. 내가 요즘 잘 나가는 걸 아는구나. 자, 갑니다. 한 개만 봅시다. 딱 하나요. 본인 읽어주세요. 꽝. 꽝입니다. 근데 2020년이 진짜 슬픈 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꽝이네. 씨. 야, 지석아! 네가 읽어. 큰 소리 일어나서. 해병대, 해병대! 오케이! 이제는 할 수 있다. 마지막! 너무 부끄러운데. 마지막! 이제는 할 수 있다. 와. 한지석, 이제는 할 수 있다. 와. 이제는 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야, 지석이 우리 한 리어도 할 수 있는 거야, 지석이도. 건강하고 행복하자. 소리! 지금!